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21버전 신기능. 오늘은 여기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그를 할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그가 보이지 않는 거라서 큐브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태그를 보면 프로그래밍 태그 항목 안에 유저 데이터라는 태그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쪽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태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쪽 아래쪽 항목에서 여기 메뉴를 보시면 유저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유저 데이터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저 데이터 디폴트 아래에 차일드 되고요. 이름은 여기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를 슬라이더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더로 바뀌게 되고요. 최소 0%에서 100%까지인데 최소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이렇게 세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0%로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유저 데이터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봐야지만 유저 데이터가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유저 데이터 태그가 들어오면서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저 데이터, Add 유저 데이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떴고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100 그리고 OK. 자, 그러면 이제 유저 데이터 태그 안에 유저 데이터 태그 안에서 이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저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여기에 유저 데이터가 적용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적용이 된 거죠. 유저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태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신기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